오늘은 나오실 때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건조함을 달래줄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미 광주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된 상태입니다. 오늘은 종일 내리다가 내일 오후 중에 차차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남해안 지역에 비가 집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해안 지역은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들이 있겠고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예상 강우량 살펴보면 내일까지 광주 전남 지역에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비가 조금 더 많이 내리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100mm 이상 내리는 곳들도 있겠습니다. 오늘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는 다소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11도, 화순이 1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는 조금 낮지만 그래도 많이 내려가진 않겠습니다. 순천과 광양, 여수가 16도까지 오르겠고 목포와 강진, 장흥이 17도가 예상됩니다. 신안의 낮 최고 기온 20도가 예상되는데요. 현재 신안과 여수, 목포 등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 예비 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전해상에는 풍랑 예비 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남해서부 먼바다에서 물결이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점차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